Keep all your game, highs and lows, highs and lows. It's all the same, highs and lows, highs and lows. Keep all your game, highs and lows, highs and lows. It's all the same, highs and lows, highs and lows. Ah,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멀리 수물나무가 잘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마름이 있습니다. 마름으로 붙여서 골고루 대편성을 하고, 그리고 정면으로 해서 긴 때를 일단 투척을 해서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물색도 괜찮고 여건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직계 사장입니다. 오늘은 상주 한방터에 출조했습니다. 제가 앉은 이곳이 한 달 전에 왔을 때는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물도 없고 바닥이었는데, 그 오늘 와보니까 물이 또 여기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아마 여기에 가까운 곳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곳에 대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은 옥수수하고 글루텐, 그리고 오전에는 청지렁이를 사용해서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제가 이곳에서는 올해 고기는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잘하면, 고기가 나와준다면은 인생 최대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기록 갱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날씨도 좋고 바람도 없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어도 16대 편성했고요. 마름 일부 가까운 곳으로 해서 찌를 다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수문나무 위쪽으로 해서 60대, 52대, 56, 48, 46 이렇게 다 긴 때로 해서 수문나무 위주로 해서 낚싯대를 편성했습니다. 옥수수를 일단 다 넣어놓고 밤낚시 할 때 글루텐 미끼를 사용해야 되겠네요. 일단 오늘이 금요일인데, 그 주변 골자리를 둘러보니까 금요일인데도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정은 일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배수가 된다거나 뭐 날씨가 안 좋거나 일부 상황이 안 좋다면은 2박 3일은 못하고요. 1박 2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측 라인에 마름이 분포되어 있는데, 아마 저곳에서 입질이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토종태 가려다가 그냥 한방터로 가자 해서 이렇게 멀리 상주까지 왔는데요. 고기만 나와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지 갑자기? 지금 이제 저녁 5시 반입니다.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요. 낚시하는데 뭐 큰 지장은 없지만, 일단 저녁을 빨리 먹고 이때 식사를 하고 이제 저녁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고요합니다. 뭐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옥수수에 자꾸 뭐가 건드네요. 지금 뭐가 자꾸 건들긴 건드는데요. 옥수수에만 자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부르길 소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여건이 정말 좋습니다. 바람도 없고요. 한 번만 올려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정면하고 좌측편 수몰나무째 붙인 세 대가 계속 빨간불 들어왔다가 신호등입니다. 완전 일단 옥수수 그래도 미끼를 달아놨는데 제발 한 번만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베스터가 다 그렇죠 뭐.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조심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혼자 또 독주한다고 형님들이 걱정이 되는지 전화가 계속 들어옵니다. 지렁이 투처. 예, 이제 현재시가 밤 10시입니다. 아, 입질이 지금 글루텐에 계속 살치인 것 같은데 살치 성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렁이도 지금 한 4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옥수수도 들어가 있는데 지렁이는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새벽 1시까지 집중해 보고요. 거의 이제 오전장 낚시 같은데 아, 역시나 터가 센 곳입니다. 그래도 10월 되기 전에 한 번은 들어와 볼까 했는데 제가 앉은 이 라인에는 지금 저밖에 없는데 다른 골자리에만 지금 사람이 가득합니다. 저 멀리서 동이 지금 트고 있습니다. 산 위로 지금 이제 올라오는데 진짜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아주 그림인 그림. 새벽 내내 이거 살치 성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글루텐 미끼를 사용을 거의 못했습니다. 옥수수에도 좀 반응이 있어서 이게 챔질하면 헛챔질이 되는데 알갱이를 보면은 속을 다 파놨습니다. 그래도 뭐 수소 곤충까지 아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피곤한 낚시 했습니다. 일단 오전장에는 정지렁이 미끼 위주로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블루길이나 베스가 뭐 달라들지 않는다면 좀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들깨 수제비. 저 혼자 갈 때는 종종 먹는 즉석 음식입니다. 아침에 먹으면 좀 든든하고 몸이 좀 따뜻하더라고요. 가격도 괜찮고 2인분이 들어있어서 뭐 2명 왔을 때는 뭐 2인분으로 끓이면 되니까 또 먹는 데 있어서 진짜 넉넉합니다. 아침을 먹어가면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 인형도 안 되겠는데. 와, 시키고 간다. 야, 붕어처럼 입질을 하네. 붕어처럼 입질을 하네. 부부길 사이즈가 아주 대박입니다. 야, 붕어처럼 이렇게 쭉 올리는데 사이즈가 대박이네요. 와, 제 손 한 뼘보다 좀 큽니다. 제 손 한 뼘이 거의 한 20cm 정도 되는데 한 24 정도 나오겠네요. 와, 멀리서 이제 힘을 좀 쓰길래 붕어인 줄 알았습니다. 아, 이게 아침에 이제 블루길 이렇게 달라들면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청진형 미끼를 계속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토종토도 이제 토종토만의 매력이 있지만 한방터에서는 진짜 오직 한방 승부, 큰 사이즈의 붕어를 낚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방터를 많이 찾긴 하는데 이제 입질을 못 받고 말뚝인질을 계속 쳐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낚시를 하는 거는 정말 힘들지만 다른 데는 뭐 4박 5일 해도 계속 말뚝인질만 바라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방터에서 일단 개인 기록을 이제 갱신하려고 많이 오는데 이제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상주 한방터에서 1박 2일 낚시를 진행해 봤습니다. 새벽부터 해서 살치 성화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글루텐은 거의 사용 불가하다시피 사용을 못했고요. 지렁이, 이제 청지렁이하고 옥수수 위주로 이제 오전장까지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 블루길 성화는 크게 심하지 않아서 청지렁이 미끼로 계속 밀고 나갔지만, 올려줄 것 같으면서도 올려주질 않습니다. 날씨도 흐릿흐릿하고, 해만 떠주었다면 좀 조가면에 대해서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또 아쉽지만 이렇게 또 철수를 하고 다음에 또 멋진 그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